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은 궁극기가 특징인 레이싱 게임 에이스 레스에서 추천 차량 탑5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스턴 마틴 DB11이에요. 보시면은 날렵한 쿠페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름다운 헤드라이트, 그리고 후드에 굴곡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수해요. 뒷모습도 깔끔하고, 후륜 구동에다가 궁극기 같은 경우는 울트라 차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최고속도 상승, 초당 대량의 니트로 충전을 자동 획득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얻을 수가 있고, 성능이 정말 뛰어나서 레전드급 차량들 사이에서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가성비가 정말로 좋아요. 자, 여기서 궁 발사 니트로 스타트.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드리프트 니트로 스타트. 니트로가 그냥 계속 충전이 되고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누를 수가 있어요. 1분 1초가 극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정교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빠르게. 미션 클리어. 다음 차량은 니산 GTR입니다. 저 같은 차쟁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죠. 튼튼해 보이는 전면 디자인, 헤드라이트도 뾰족하게 각져있고, 큼지막한 후드, 그리고 전체로 차체가 컴팩트하면서도 강인해 보입니다. 뒤쪽을 보시면 원형 테일램프가 4개,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GTR. 외형도 훌륭하지만 인게임 내 스킬이 GTR 이미지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궁극기는 무한 대시에요. 니트로를 사용할 때마다 니트로를 즉시 1개 획득합니다. 그리고 터보를 사용할 때도 터보를 즉시 1개 획득합니다. 좀 전에 봤던 에스턴 마틴이랑 뭔가 비슷한데 달라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궁 니트로.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누르세요. 터보 니트로 터보 니트로. 자, 이런 식으로 일정 시간 동안 터보랑 니트로를 무한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레이스가 벌써 끝났어요. 미션 클리어. 다음에는 제피로스 차례가 왔군요. 이 사이버틱한 전면부, 그리고 옆모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격해요. 바퀴도 신기하게 생겼고, 그리고 뒷모습 보시면 놀랄 거예요. 거대한 제트 엔진이 양쪽에 두 개 달려있어요. 생긴 것만 보면은 스피드스터 같은데 얘는 의외로 서포터예요. 서포터,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 심지어 전륜구동이고. 혹시 다른 차에 비해서 느릴까 걱정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궁극기가 에어크루저, 날개를 펼치고 오토크루징하는 동시에 500m 범위 내 팀원에게 궁극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충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쯤에서 궁! 궁을 쓰시면 자동으로 조종이 됩니다. 코스가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길을 외울 필요도 없어. 얘가 알아서 가니까. 그리고 우리 팀한테 궁극기 에너지를 충전도 해줘. 그리고 또 멋있어. 얘는 분명 서포터인데 스피드스터의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스피드 서포터군요. 매우 손쉽게 1등. 이번엔 로켓 폭스입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뭔가 F1 차량처럼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이렇게 뾰족한 디자인, 그리고 바퀴는 양옆으로 길게 빠져있고 슬릭 타이어네요. 또 뒷모습 거대한 제트 엔진이 달려있습니다. 궁극기는 재점화. 레이싱카가 공중에 떠는 동안 속도가 증가하고 초당 터보 1개를 획득합니다. 방향전환 능력이 향상되고 충돌 속도 손실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궁 쓰면 날아간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궁 이렇게 변신해서 날아가는 거죠. 터보. 그리고 핸들링이 정말로 잘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드리프트 갈 수 있다는 거. 굿.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다음에는 히든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샤이닝이죠. 보시면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후드에는 팝업 라이트가 달려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디테일. 심지어 이 게임 자동차 문도 열 수 있어요. 거링 도어. 내부를 보시면 편안한 시트가 두 개, 레이싱 핸들이랑 신기하게 생긴 계기판이 보이는군요. 오, 디테일이 정말로 좋아요. 궁극기는 팬텀 플래시. 레이싱카가 장시간의 가속 추진을 획득합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빠르게 전방으로 플래시합니다. 여기서 궁. 바로 앞에 벽이 있지만 피하지 말고 그냥 박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플래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운전을 못한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더 벽에 때려박아. 벽에 때려박고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복잡한 코스에서 빛을 발하죠. 이 샤이닝을 얻는 방법, 바로 여기에는 행운의 랜덤 박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쉽게 오픈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무거나 클릭. 됐어. 샤이닝 조각, 그리고 그 밖에도 푸짐한 보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칼리버입니다. 3단 부스터가 가능한 강력한 차량이죠. 디자인을 보시면 본넷이 앞으로 완전 눌려있어요. 정면에서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뭔가 환한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리고 옆으로 쭉 이어지는 이 라인 아름다워요. 그리고 뒷모습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게 뭔가 아크 원자로 같아요. 후륜구동이고요. 궁극기는 트리플 스러스트. 장시간 다중 가속 추진, 최대 3단계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스터를 쓰면 쓸수록 더 빨라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궁! 궁기 1단, 궁기 2단, 궁기 3단 가자! 오마이갓. 미션 클리어. 확실히 엑스칼리버가 압도적으로 빨라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차량들을 이용해서 제가 자유롭게 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로켓폭스를 타고서 S2 시즌의 새로운 맵을 즐겨볼게요. 먼저 에이스 레이싱 아카데미 바로 가자. 스타트 출발 갑시다. 스타트. 이 맵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따라서 운전할 때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터보 니트로 드리프트. 오른쪽에 지도를 잘 봐야 돼요. 여기도 유턴 깔끔하게 잘 들어와주고요. 이 맵이 처음에는 어려요.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손에 익을 겁니다. 드리프트하고 이쯤에 궁. 궁 쓰고서 드리프트 가능하고 터보 니트로. 왼쪽으로 들어와주고 오른쪽.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왔어요. 다시 이제 나가는 거야. 건물 밖으로. 이쪽으로 직진. 부스터 한번 써주고 저기 멀리
드리프트 니트로. 아우 잘 들어왔어. 여기 아카데미가 굉장히 넓어요. 경치도 좋고. 저기 뒤에 나무 보세요, 나무. 하지만 경치에 너무 빠져있으면 안됩니다.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니트로 터보 궁 써. 궁. 내가 1등. 그렇지. 미션 클리어. 이것이 로켓 복스입니다. 이겼죠? 이번엔 GTR을 타고서 S2 시즌의 신맵 댐 실주 들어가 볼게요. 이 맵도 굉장히 재밌어요. 출발 갑니다. 스타트. 자 바로 오른쪽으로 스타트. 근처에 마을이 보이는군요. 이 절벽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스무스하게 들어가지고 바로 왼쪽으로 유턴 커브. 오우 여기가 굉장히 높은가봐요. 산이죠? 이 맵 같은 경우는 달리면서 힐링이 돼요.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십시오. 쌩쌩 달리는거야. 쌩쌩. 어? 다음에는 이 절벽 사이 코스로 들어옵니다. 여기가 은근히 운전이 어려워서 잘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쪽으로 꺾어주고 이쯤에서 부스터 쓸게요. 궁 터보 드리프트 니트로 터보 니트로. 그러면은 미션 클리어. 당연히 1등. 엑스칼리버를 타고서 랭킹전을 돌려보자. 출발. 이거 랭게임이니까 제대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드리프트. 아니 벌써 궁을 쓴다고? 나도 궁이다 그럼. 궁 2단계 3단계 방출 가동. 가자. 300km 돌파. 와 진짜 빠르네요 이거. 궁 2단계 궁. 여기서 3단계 궁 니트로 터보 300km 돌파. 궁 2단계 궁 커브 끝낸 다음에 3단계 궁 니트로 터보 니트로. 그러면 순식간에 제가 1등. 끝. 미션 클리어. 랭게임 첫 승리. 나이스 샷. 이번에는 니산 GTR을 타고서 랭게임을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엔 솔로 매치야. 과연 저의 실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 출발 갑니다. 스타트. 랭게임이니까 진심으로 갈게요. 무조건 내가 1등 해야 돼. 이 코스 자체가 뭔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드립트 해주고 이제 들어와주고. 그리고 여기 앞에 지름길이 있어요. 여기서 꺾는 거야. 이렇게 꺾어. 아이코. 아, 안 돼! 내가 1등 해야 돼! 자, 저기 앞차가 저보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궁 됐다. 궁! 궁 쓰고 니트로 터보 니트로. 아쉽게도 2등.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음에는 에스턴 마틴 랭킹전 팀매치 들어갑니다. 우리팀 제피로스 디스럽터 조합 괜찮아요. 갑시다. 파이팅! 여기서도 이겨볼게요. 오, 코스가 굉장히 화려해요. 여기 미리 꺾어. 잘 들어왔죠? 터보 터보 니트로 궁 한 번 더 써. 꺾어주시고 들어오시고 터보 꺾고 여기서 니트로 터보 오른쪽. 잘 들어왔어요. 지금 터보 니트로 꺾고 궁 터보 니트로 니트로 터보.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1등. 이번에도 또 이겼죠. 나이스 샷. 여러분들 제가 지금 스타일을 조금 바꿔왔어요. 엑스칼리버를 검정색으로 그리고 캐릭터도 검정색 세트로 막판 랭킹전 팀매치 들어가 볼게요. 우리 팀이 디스럽터랑 이더. 아이 좋습니다. 출발 스타트 갑니다. 스타트. 여기서 바로 드리프트 스무스하게 잘 들어왔어. 터보 니트로 터보 니트로 터보 터보 궁 발사 2단 3단 터보 니트로.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커브 왼쪽으로 바로 드리프트 해야 돼요. 왼쪽으로 터보 니트로 쓰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나이스 샷. 잘 따라왔어. 오른쪽으로 유턴이 있습니다. 바로 유턴 돌아 터보 니트로. 그리고 궁 써. 궁 1단계 2단계 3단계 터보 306km 돌파. 니트로 쓰시고 올라오시고 굿. 아주 빨라요. 그리고 끝. 순식간에 클리어. 여기까지. 여러분들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에이스 레이서를 무료로 설치하세요. 캐릭터를 만들고 좋아하는 레이싱카를 선택하고 다양한 궁기를 체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에이스 레이서 공식 SNS 계정으로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